네, 다시 박기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계속 이제 원자력의 새로운 이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계속 수소수 얘기하셨습니다. 네. 왜 수소인지, 수소가 뭐 얼마나 좋길래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수소 수소합니까? 아니, 원자력을 반대했던 문정권도 수소. 아, 수소. 지금 현 총리님도 수소 강국. 그렇게 그런 정치 하시는 분들한테서도 수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국가를 경영하는 데는 에너지 문제가 가장 최우선이고. 그렇죠. 에너지가 핵심이죠. 또 그 에너지 문제를 미래 무탄소, 그 다음에 경제성 이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미래 전향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수소라는 게 뭐 정책가나 이런 미래 전망가들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모든 게 수소 경제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지금 수소를 이용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게 지구온난화. 이거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화석연료를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써가지고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캐나다 같은 데는 2030년에 제가 정확한 정보는 모르지만 톤당 170달러의 탄소세를 물린답니다. 그러면 캐나다는 셰일가스 막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나라예요. 그러게요. 그런데도 셰일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소를 하면 킬로와트 아워당 거의 탄소세가 100원 가까이 되는데. 아니, 캐나다는 미국보다 큰 나라에다가 인구는 우리보다 적은데 뭐하러 탄소세를 먹여요? 그거 좀 모르겠어. 아. 어쨌든 간에 이제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런 거에 맞춰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 같이 지하 자원도 없고 없죠. 더구나 최근에 막 LNG 수입 가격 수입량이 늘어나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연료비가 올라가면서 지금 출렁출렁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뭐 1년 가까이 거의 가까이 되는데 지금 같은 가격의 불안정성으로 보면 앞으로도 쉽게 가격이 안정화될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우리 무역 적자는 계속 될 건데 네.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될 건데 그러면 그 문제가 커지지요. 커지죠. 이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그 해결 방안이 수소에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는 전기 분해로 순수를 분해해서 무한정 나오는 거고 전기 분해하는 전기는 우리 두뇌로 LNG나 석탄 안 사오고 우리 두뇌인 원자력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하면 되니까 그야말로 100% 자급자족인 자급자족. 그러면서도 세계 환경을 깨끗이 하고 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네. 이거 일석삼조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 대한민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때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한전 적자가 지금 40조 가까이 되는 네, 것이 네.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치. 그냥 신문에서 나오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1년 예산이 40조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대한민국 한해 국방비가 한 50조 됩니다. 한해 국방비가 적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전원계획을 계속 고집하고 나간다면 아. 전기요금을 계속 올려도 못 따라가죠. 한전 적자는 계속될 거고 한전 적자 계속돼서 전기요금 올리게 되면 에너지 산업으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출렁거립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이 전기요금 6만원에서 10만원 올라가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에너지를 써서 수출을 하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인 대한민국이 출렁거리게 됩니다. 저는 이런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싸고 안정된 원자력 에너지, 원자력 전기가 있는데 정부는 왜 이걸 과감하게 반영을 안 시키고 저렇게 손에 뜬구름 잡는 저런 신재생으로 다행인 것은 틀림없이 2년 뒤에는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천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빨리 바뀌기를 바라지만 전원개발 계획은 다시 거기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15년 동안 전원개발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장기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원자력이나 석탄 이런 데에 기회를 주려고 한 것이지 2, 3년도 안 걸리는 신재생이나 LNG 발전소 지으라고 전원개발 계획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전원계획은 정말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어쨌든 저는 원자력이 대한민국의 에너지의 근간이 돼서 싸고 안정되고 깨끗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 싼 원자력 전기를 이용해서 제2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수소 생산을 해서 이 에너지의 세계적인 판도, 지구 환경에 대한 기여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꼭 네. 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강력한 힘이 있는 APR 1400 원자로를 여러 이미 원전 돌리는 지역에서 추가로 지으면 저항도 적고 반기니까 지어가지고 그럼 문제가 없죠. 그 다음 수소를 생산합니다. 그 수소를 갖고 수소자동차가 운전을 하게 되면 산소랑 결합시켜서 에너지를 내고 물이나 수증기를 내세우니까 탄소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수소가 쓰인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자동차에만 쓰입니까? 수소가 왜 에너지원이? 지금 제철 우리가 철 1톤을 생산하는데 코크스 방식으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6톤 정도의 탄소가 나. 그리고 쓰레기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NDC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리고 그런 그 제철은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수입하지 않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제철소에서는 이 수소 갖고 어떻게? 수소 환원법이라고 해서 수소를 써서 이렇게 철광을 그렇게 정련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거기도 3-4천 원의 수소 공급만 무한정 가능하다면 지금도 다시 제철 왕국으로 다시 우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가장 큰 수요처가 거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수소 자동차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소 1kg으로 90km를 달릴 수 있답니다. 그러면 수소 1kg을 4,000원에 공급한다 한 말은 수소차를 사면 연료비 4,000원으로 90km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연비 좋은 휘발유는 15km 정도의 1리터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 잡아서. 그러면 90km 가려면 6리터 필요하잖아요. 6리터 휘발유 값이 아무리 내려도 6,7천 이하로 떨어지겠습니까? 그럼 그건 알겠는데요. 항공기에도 쓸 수 있나요? 항공기 엔진에도? 여러 가지에 다 소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소의 활용법은 무궁무진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니, 지금의 우리나라 망은 이제 전기를 갖고 가서 모터를 돌려서 생산하는 공장들이잖아요. 네. 옛날엔 직접 떼 갖고 돌렸지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수소를 갖고 가서 거기서 바로 에너지를 내는 방법들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나요? 자동차는 이해가 되고 포스코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전기를 대체할 만큼 그런 에너지원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전기 자동차 대신에 지금의 전기 자동차도 사실 그 친환경성 전기 자동차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생산하는 게 석탄으로. 현재로서는 이 화석연료의 비중이 너무 커요. 지금 원자력, 저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한 게 옛날에 7자 전원개발 계획만 하더라도 원자력이 그래도 40% 가까이 그렇죠. 갈 수 있었는데 이거를 줄였죠. 그게 정말 국가 자행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외국에서 자원 수입하지 않고 우리 머리로 싼 전기를 공급하고 친환경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데 이걸 무산시키고 지금 솔직히 불만 하나 말씀드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는데도 이러한 거에 대한 어떤 큰 개선 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그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는 수소를 갖고 가서 자연계에 있는 산소랑 결합시키면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거기 이제 이게 이제 그 스택을 통해서 수소와 그 이제 일종의 발전기죠. 아. 발전기. 그래서 거기에서 하면은 이게 전기 약간의 열 물이 나오는 상황인데 다시 물을 분해해서 돌아가면 되고 쓰에서 다시 물로 돌아가는. 그럼 이제 그
수소만 공급해주면은 이 그리드 전기망에서 떨어진 고립된 지역에서도 그거 갖고 전기를 생산하고 그게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 예, 수소만 공급해주면 그 그리드에 물리지 않고 분산형으로. 그러면 지금 재생에너지 한다면서 ESS 그거 해봐야 값도 비싸고 저장할 수 있는 것도 하루 정도밖에 안 되고 하는데 연료전지는 상당히 오래 가고. 연료전지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결국은 연료전지 발전은 지금의 LNG를 수입해 가지고 하면 제가 듣기로는 연료비가 한 300원 그리고 판매가 한 360원 정도 된다는데 그것도 전부 외국에서 LNG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도움이 안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진흥에너지 수소를 싸게 공급해 주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고 태양광이나 풍력의 가능성도 보완을 해주고 문제 없죠. 그리드 송전망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분산형 해도 되기 때문에 수소의 수용처는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른 발상을 요구하는 다른 세상으로 가자는 것들 아마 예 저는 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이미지가 한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그 수소 에너지를 쓰는 기업들이 생기고 이 전기 회사가 아니에요, 그죠? 전기는 예. 중간 단계로 해갖고 수소 생산해서 그거 가지고 예. 여러 가지 예. 이용하는 게 생기는 예. 건데, 야 재밌네요. 재밌기도 하고 저 대기자님도 저희한테 투자하시면 네. 노후가 보장되는 대박이 그렇습니까? 그게 더 흥분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새로운 사업을 창안을 해서 툭툭툭 치고 나가서 성공을 하게 되면 정권도 성공하고 국민도 해피하고 이러기 위해서 공화정을 해서 계속 새로운 정부를 뽑는 건데 우리 정부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면 네. 제가 윤석열 정부 전까지는 민주당 편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쪽 성향에 네. 물론 그렇다고 이 모모 씨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성향이었는데 네. 이 원자력 탈원전 정책 이것 때문에 이 원자력이 대한민국의 에너지에 중요하고 네. 우리나라를 부강시키는 거라고 그런 발상을 가지신 윤석열 후보를 민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윤석열 정부의 그런 그 비전을 뒷받침할 기술자 과학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꿈을 최소한 완벽하게 이루는 단계까지 못 가더라도 기초는 튼튼히 해서 다시는 탈원전 같은 이야기가 어느 정권에서도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탄탄하게 이제는 원자력은 진영이나 정치 싸움에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는 하나의 에너지원이고 기반인데 이게 왜 정치에 휘둘려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SMR라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SMR 보다는 이게 훨씬 더 프로분 된 거고 SMR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빠를 수 있다. 그건 확신을 하고 계신 거죠? 당연히 미래 시대는 SMR. 사실은 꿈으로 그려진 그림은 훨씬 더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허. 저도 SMR에 가지고 있는 그 빠른 기간에 모듈식으로 해서 지을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돈도 적게 들어가고 그 짓는 기간도 짧고 팬타스틱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다가 크린 에너지고 무탄소 전원이고 그래서 그 기술 개발이 되고 입증이 되면 그리 갈 겁니다. 하지만 국민 수용성만 이렇게 인정이 된다면 그 SMR보다도 훨씬 대용량이 아무래도 소용량보다는 경제성이 있고 싸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싼 전기 가지고 수소 생산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SMR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시장에 나올 만한 상품이 안 돼 있습니다. 규제 요건을 포함해서 언젠가 이제 나오겠지만 저는 빨라야 15년인데 15년 동안 기다리면 대한민국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없는 게 아니라 박수철 선생님이 뭐 90이 다 돼가시겠네. 저는 원자력에서 종사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보다는 좀 건강합니다. 방사능을 많이 치셨나? 아니 이제 우스개 이야기를 하자면 방사능 국가가 일본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일본에 올림픽 선수 출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도시락도 날라다 먹었다는 네. 소문을 들었는데 아니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자기 선수들 사랑 안 해서
일본에 선수 보내고 금메달 땄습니까? 맞아요. 우리 도시락 통해서는 메달 못 땄다고 생각해. 아, 그리고 그 방사선 나라의 축구가 16강 갔죠. 1위로 올라갔습니다. 1위로 올라갔어요. 진정한 그 길은 그 길. 죽창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잡아서 우리의 컴플렉스가 사라졌을 때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BTS 하는 문화, 이 원자력 기술 우리가 잡았잖아요. 잡았죠. 예. 자랑할 수 있잖아요. 예. 봐, 너는 뭐 원자력 기술 자랑하는데 어쨌든 사고도 나고 지금 고민하고 있잖냐. 우리한테 배워라. 이게 진정한 그 길 아닙니까? 맞네. 예. 그런 의미에서 원자력은 그 모든 다른 꿈을 다 이루게 해줍니다. 이 수소 생산도 틀림없이 일본보다 우리가 앞지를 수 있는 게 이 프로젝트입니다. 탈핵무당하고 말싸움할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보여주면 되네요. 예. 그래서 되지도 않은 사람들하고 말 대꾸 하자니 참 짜증나는데. 제가 그래서 왜 이게 민자로 또 지역에 들어가야 되냐면 지역 사람들이 이게 안전하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업이고 지역을 잘 살게 해주고 그렇게 되면 원자력 홍보는 저절로 되죠. 어서 없이요. 그러죠. 지금 너무나도 과장된 방사성 공포나 원자력 위험은 도리어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고 제가 탈핵 무당들이 싫은 이유가 그런 국가 자해적 행위를 부끄럼 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집도 전기 맘대로 쓰면서. 차라리 내 돈 주고 제발 조용히 있으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돈 많이 벌면 이거 이렇게 줄 테니까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돈을 왜 줘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주 재밌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는 수소다. 근데 그거를 우리 갖고 있는 APR-1400 대용량 원전 갖고 싸게 생산해서 한번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고 세계 에너지 시장도 잡아먹자. 네. 한번 해볼 만한 거죠. 해볼만 하고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부에다가 부탁드리는 게 이걸 성공시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아주 재밌게 새로운 또 기업인 정주영, 김우중 같은 사람이 딱 당대에 나오듯이 하면 나올 수도 있는 거네. 그런 기업이 나오겠죠. 나와야죠. 새롭게 우리가 개발연대의 스타가 나오고 나서 끊어졌는데 뉴스타트 많이 하긴 하지만 뭐 새로운 기업들이 있었지만 아직 눈에 안 띄는데 한번 딱 나오는 것도 야 도전해볼 만하구나 하는 용기도 일으키고. 제가 사실은 말씀 안 드렸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네. 여기다 부언을 하자면 이런 원자력 이용의 다용 산업은 한손이나 한전에다 맡겨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 안 해요. 지겹고만 네. 하죠. 이제는 비즈니스, 돈을 버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장사꾼들. 그렇죠. 네. 그 장사꾼도 미래 비전을 가진 돈 네. 많은 장사꾼이 나오기를 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 뭐 우리나라 장사꾼들 많아요. 해외에서 기업 사냥하다가 그 삼성의 그 왜 미국의 무슨 기업 어디 투자했다가 하몽 잘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 이게 날 수도 있겠어요. 네. 저는 이게 다른 어느 에너지 비즈니스하고 비길 바가 안 된다고 자부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기철의 꿈 이루어질까 말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